하나, 둘, 둘, 셋.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이로운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저희 오늘은 바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요즘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캠핑을 갈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도 아직 바람은 많이 겪어보지를 않아가지고 그게 갈 때마다 고민이었어요. 그 맨날 그 윈디어플로 순간 돌풍 보면서 이 정도 수치에 우리가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네,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도 찾아보고 도움도 청하고 그래서 이제 갔다 오기는 했는데 다른 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모은 자료들을 좀 공유해드리고 저희 나름대로 겪어본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통들 캠핑을 가실 때 이제 많은 것을 알지 못할 때는 그냥 날씨, 온도 이런 부분들만 이제 많이들 보고 가시는데 이렇게 바람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이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윈디 어플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부터 공유해 드리는 자료들을 꼭 확인을 해 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캠핑을 오래 하신 분들한테는 이 윈디 어플이 되게 당연한 거여가지고 초보자들이 모를 거란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잘안 맞아. 해주시는데 저희도 캠핑을 시작하고 나서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윈디 어플을 알았어요. 그 그렇지. 전까지는 진짜 기온만 확인하고 그냥 다니다가 그 이후부터 이제 윈디 어플을 확인하고 다녔는데 이제 저희 같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윈디 어플을 이제 막 깔아가지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수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먼저 그 어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이말 그대로 윈디 어플이에요. 바람에 관한 어플이니까 그거를 다운로드를 받으시게 되면 되고요. 그리고 그 윈디 어플에 이제 화면에 들어가시게 되면 뭐 로그인이나 가입하실 필요 없으시니까 그 이제 첫 번째는 제일 먼저 하실 부분은 이 바람의 세기를 나타내는 그 단위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K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m per s, meter per sec로 되어 있는 단위로 바꿔주신 숫자들을 보시면 됩니다. 먼저 들어가가지고 지역 검색을 하시면 그 아래쪽으로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기본 설정이 KT로 되어 있으니까 그 수치 보지 마시고 미터 퍼 세크로 바꿔가지고 보시고 이거는 그냥 거기를 터치해도 바뀌고 아니면 기본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기본 단위 설정하는 데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 가서 아예 그냥 기본 설정 자체를 바꿔서 보셔도 돼요. 그거는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을 여기는 양평이거든요. 그래서 양평 해가지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지도를 확대하시면 맞아요. 좀더 구체적인 이제 지역을 터치해가지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그냥 좀더 정확한 수치를 보고 싶다 할때 참고로 해서 들어와서 보시면 되고. 요, 그리고 이제 어플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했으면 됐을 것 같고, 그 이제 어플에 이제 원하는 지역 이 단위 다 바꾸셨은 다음에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이 써져 있을 거예요. 뭐 3, 4, 5, 13뭐 이런 식으로 그 수치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거를 보통 이제 전문 용어로 보퍼트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여기 저희가 출력해서 보는데 보퍼트 풍력 등급표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보면 그 수치에 대한 바람의 세기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가늠할 수 있게 설명을 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래서 뭐 0부터 시작해서 숫자가 쭉 늘어나는데 뭐 0은 당연히 바람이 없으니까 고요한 그다음에 또뭐 산들바람, 강한 바람, 무슨 바람 해서 바람들 이름도 써져 있고 숫자도 써져 있고 그다음에 이 상태들 뭐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정도다, 큰 나무가 부러지는 정도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또 추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거기에 보통 수치를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그냥 기본 풍속이거든요. 그 풍속은 한 6까지는 그래도 괜찮다고 들었어요. 보통 6 정도의 풍속이
어느 정도 바람이냐면 먼지가 일고 종이 조각이 날리며 작은 가지가 흔들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6 정도까지는 괜찮고 6에서 8까지는 조금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8부터는 잎이 무성한 작은 나무 전체가 흔들리고 호수에 물결이 일어남이라고 되어 있는데 풍속이 8 이상이면 캠핑은 가지 말라고 안 가는 게 좋다고 많이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6에서 8까지는 그래도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8부터는 절대로 안 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평속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순간 돌풍이거든요. 그 순간 돌풍이 평속은 그렇게 세지 않는데 순간 돌풍이 굉장히 세게 올라올 때가 있어가지고 사실 그거를 더 조심하셔야 되는데 순간 돌풍으로 제가 이제 알아봤을 때는 그거는 10까지는 괜찮다고 들었어요. 찾아봤을 때 이제 자료들이나 뭐 이제 여기저기 조언해주시는 분들이 그 순간 돌풍 기준으로 10까지는 이제 아까 읽어드린 잎이 무성한 작은 나무 전체가 흔들리고 호수에 물결 일어나는 정도 여기까지는 오히려 괜찮고 그리고 애매한 부분이 10에서 20 사이가 제일 애매한 것 같고 20 이상이면은 이것도 이제 절대 가면 안 되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에서 20 구간 중에서도 이제 10부터 13 된바람으로 되어 있는 구간은 큰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전선이 울리며 우산 쓰기가 어려운 정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냥 뭐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13에서 17은 나무 전체가 흔들리며 바람을 안고 걷기가 힘듦이라고 돼 있는데 바람을 마주하고 걷기가 힘들 정도니까 이때부터 바람이 좀 세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17에서 20으로 되어 있는 구간을 보면 작은 나뭇가지가 꺾이고 바람을 안고서는 걸을 수가 없을 정도 이 정도면 굉장히 센 바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되도록이면 안 가시는 게 안전을 위해서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사이 구간이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구간인 것 같아요. 한 13에서 17 정도 그러면 이 정도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구간 안에서 뭘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냐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경우는 그 캠핑장의 위치가 산 꼭대기거나 바다이거나 일단 뭐 계곡이 있거나 앞이 뻥 트여져 있거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바람 영향을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면 좀 이 수치보다 적게 영향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바람이 이제 바다 바람이 세다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곳으로는 이제 가급적이면 웬만하면 안 가시는 게 좋고 그래도 이 정도 위치면 괜찮다고 하실 만한 데는 이제 산이 바람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 데들이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텐트 위로 나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혹시라도 나뭇가지가 부러져가지고 텐트를 덮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거기도 이제 위험할 수 있죠. 아무리 산속이라도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 경험상으로 보게 되면 또 8 이상부터는 바람이 좀 강하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8 이상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순간 돌풍이 세다라고 느끼면 준비하셨던 가이라인을 바로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려하시면 좋은 게 이제 텐트에 따라서도 바람 영향을 많이 받는 텐트가 있고 그래도 조금 덜 받는 텐트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폴대가 있는 텐트보다는 에어 텐트들이 바람의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잖아요. 부러지거나 있고. 하는 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캠퍼의 경험치, 경험이 가장 제일 중요하죠. 중요하잖아요. 얼마의 바람을 이제 경험을 했는지, 그러니까 오랫동안 캠핑 다니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이 영상을 보시지도 않겠지만 뭐 다 알고 계실 거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첫 캠핑인데 바람이 많이 분다 그러면 그냥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접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캠핑장이 내가 얼마나 자주 다녀서 익숙한 캠핑장인지 아니면 처음 가는 캠핑장이라서 다 낯설고 지금 주변 환경이 어떤지 잘 모르겠다 하면은 이 부분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 지난번 캠핑이
순간 돌풍이 17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17이니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냥 접어야 될지? 아, 그래도 한번, 그니까, 가도 되는지. 이게 계속해서 부는 평바람 속도가 아니라 돌풍이었기 때문에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잠깐만 버티면 그렇지. 되는 시간대인 게 텐트 칠 때도 아니고 텐트를 걷을 때도 아니고 다 펴놓은 상태에서 잠깐 이제 순간 돌풍이 오는 때였는데 그때 저희는 이제 가도 되겠다라고 맞아. 판단을 했던 게 주변이 산이 병풍처럼 쳐져 있어요. 그래서 산이 어느 정도 바람을 막아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했고 위로는 나뭇가지 같은 거는 하나도 없었고. 그다음에 또 더불어서 이제 거기를 정말 가보고 싶었던 곳이라서 그런 거 있는데 이제 또 하나는 저희 사이트 옆으로 바로 이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였어요. 그래서 차가 바로 옆에 있으면 아무래도 진짜 위험한 순간에 그냥 피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고 저희는 다녀왔는데 진짜 다행히도 바람이 풍속에 나타난 것보다 좀 적었어요. 진짜로 이제 산에 영향이 있었던 건지 그래서 그냥 다행히 잘 지내다 왔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갈지 말지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소에 텐트를 구매를 하셨을 때 이 안에 그 스트링이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가이드라인 할 때 쓰는 부분들인데 이 텐트, 리빙쉘 텐트를 기준으로 하면 뭐 돔 텐트도 마찬가지지만 중간중간에 텐트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그 링이 달린 끈들을 몇 군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가이드라인 설치를 스트링을 묶을 수 있는 이제 자리가 되고요. 거기에다가 스트링을 묶어서 바닥에다가 40cm 정도 되는 풀팩을 갖고 이걸 텐션을 맞춰주게 되면 얘가 텐트가 좀 더 안정적으로 바람에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 아까 말씀드렸던 곳에서 순간 돌풍이 부는 걸 느끼고 바로 나가서 가이드라인을 설치를 해서 그래도 안전하게 캠핑을 할 수가 있었죠. 처음 텐트 살 때 거기 골이 있는 거 보고 이게 뭐지? 이거는 뭐를 걸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가이드라인 설치하는 데더라고요. 가이드라인 설치하시기 전에 텐트에 하는 팩은 무조건 이제 40cm로 전부 풀팩을 해 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가이드라인 전부 다 해 놓으시면 그래도 조금은 이제 도움이 되니까 그 하는 방법도 미리 익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춥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매듭. 뒤로 넘겨서 안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자, 이제. 캠핑 갈 때, 캠핑 갈 때 바람이 진짜 많이 부는데, 이거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해소가 되셨으면 해요. 그래서 남기는 영상이니까. 그리고 바람이 많이 안 부는 계절이라도, 그걸 윈디어플 보는 거는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캠핑장에서도 수시로 한 번씩 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수치에 익숙해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반드시 어플 까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발하시기 전이나 계획을 잡으실 때 미리 날씨 보시고 윈디 어플 바로 보시고 그렇게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도움이 되실 만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구독도 눌러주세요.